이번 회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 서비스의 취지부터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 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요,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개월부터 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요,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산모가 특정 질병, 사망, 의식기능 등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가정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여기서 특정 질병이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을 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소득층 가구 24개월까지의 영아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이고 조제 분유는 월 8만 6천 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볼게요.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또는 복지로 online.복지로.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그럼 지원 절차는요. 첫째,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둘째,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죠. 아직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고요? 문의처는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고요. 관련 사이트는요,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 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이고요. 바뀌는 것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